네, 3프로 글로벌 라이브.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많이 좀 긴장을 해가지고, 예, 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진행을 좀 맡게 돼서 좀 어깨가 좀 무겁지만은 좀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제가 좀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저희 이제 모시는 분이 이제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네, 오늘, 저희 이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주제로 공급망 이슈를 좀 선정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미 연준의 어떤 트리플 긴축 우려, 자,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뭐 기술주 우려 등이 이제 뭐 여러 이제 불안 요인들 중에 이제 하나가 있는데, 자, 공급망 이슈를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리스크,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이 공급망 이슈하고도 사실은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네. 이제 미 연준의 뭐좀 트리플 긴축, 특히 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자체가 아직도 좀 남아 있는 부분 자체는 제가 생각하는 뭐 여전히 공급망, 물론 미 연준이 사실은 전망이 틀렸죠.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렸고 하는 상황들인데, 이게 또 사실 좀 장기화로 좀 가는 모습들, 제가 뭐 차트를 좀몇 가지 좀 네. 보여드리겠는데요. 화면상에 나오신 아직 안인데, 지금 저희가 이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예, 지금 왼쪽을 보시게 되면 뭐 네. 대표적으로 지금 중고차와 관련된 가격이 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고, 아, 사실 중고차 가격이요? 예. 저도 뭐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네. 중고차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사실은 처음인 부분이고, 이거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네네. 신차 대신에 이제 중고차를 워낙 사실은 지금 수요를 하는, 이러한 조금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없었던 현상들인 것 같고요. 네. 또 앞서 시간에 뭐 노동시장 참가율을 말씀드렸지만 뭐 최근에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수준을 회복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직은 그 노동자들이 시장에 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 그것이 이제 임금 상승률로 가고 뭐 중고차 가격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옆에 그림을 뭐 붉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해서, 이 부분 역시 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규제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게 전반적인 하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원활하지 않고, 뭐 이제 결국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트럭 운전사 이러한 기사분들도 사실은 지금 아직 뭐 이전의 수준을 회복 못하는,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 자체가 사실은 이 공급망 차질에서 사실은 좀 비롯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휴유증 자체가 사실은 경제 각 부분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연준이 어떻게 보면은 좀 트리플 긴축에 나설 수밖에 없는 부분. 뭐 이번 주에 사실 또 1월 달 소비자 물가가 나올 텐데, 뭐 이번 달도 뭐 상당 부분 조금 또 소비자 물가가 상당 부분 조금 높은 수준을, 뭐 지난달에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 나올 것 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이 공급망 차질 자체가 언제 과연 해소가 될 건지, 네. 또 이러한 공급망 차질 완화라는 부분을 한편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물가 완화라는 부분을 사실은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 이제 사람이 돌아댕긴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경기 자체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의미로 좀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금리 인상을 결국 연준이 나선다 하더라도 결국 방어할 수 있는 기대를 언덕이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경기 자체가 그래도 견딜 수 있다라는 사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것이 결국은 이 공급망 차질 완화와 사실은 상당 부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주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1월 글로벌 시장이 굉장히 그 긴축에 대한 공포로 큰 쇼크를 먹었을 때, 결국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속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고, 그 원인은 결국 인플레가 과도하게 나온 것에 대한 경계감이었는데, 그 인플레가 과도하게 나온 걸 해결되기 위해서 결국은 원인이었던 공급망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여나 위원님이 보시기엔 현재 공급망 리스크, 공급망 교란이 어느 정도 회복될 만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일까요? 예, 뭐 이걸 정확히 말씀드리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뭐 조금 뭐 우려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 보면은 사실은 뭐 정점을 지나고 또 이제 뭐 일본 독감화 비슷하게 이제 되는 이러한 어떤 기대감도 사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아직 저희가 이 공급망 차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뭐 크게 봐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뭐 일단 먼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이제 유럽 쪽의 상황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먼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조금 또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 이거 최근에 유럽 쪽의 그 코로나 확산세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좀 정점을 좀 지난 모습을 뚜렷이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조금 뭐 마스크도 벗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나오고 해서 뭐 생각보다는 조금 이 코로나 상황 자체가 조금 정점을 지났다라는 부분,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것들이 공공망 차질 자체에 사실은 조금 완화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좀 주목이 되는 게 그 왼쪽 그림의 그 주요국의 통제 지수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거리두기라든지 각종 방역 조치가 얼마만큼 이제 강하게 되느냐. 이제 그것이 강할수록 이제 저 차트가 이제 올라가는 거고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될수록 이제 차트가 떨어지는 건데 그 차트 중에서 하나 유독 보는 게 덴마크입니다. 보시면 덴마크의 그 통제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2000년 초반 코로나 팬데믹 국면 직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방역 조치가 크게 완화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유럽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엔데믹.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풍토병화되는 이러한 쪽으로 전환을 사실은 좀 시도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영국도 그렇고 뭐 프랑스도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방역 조치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도 좀 코로나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뭐 경신을 하고 있음에도 방역 조치 자체는 조금 좀 느슨해지는 이러한 상황들 자체가 결국 그렇게 보면은 유럽 쪽에서의 이러한 그 공급망 차질 물론 유럽이 뭐 전 세계 글로벌 막대한 어떤 공급망의 원천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 좀 순통을 트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그 말씀드린 수요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복 수요를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번 경험을 했지만 새롭게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다시 한번 뭐 이전과 같은 어떤 강력한 보복 소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뭔가 또 소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서 공급망 차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하나 조금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린 건 아세안 쪽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아세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그 오른쪽 그림의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이제 글로벌 중간재 수출에서 그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6.7% 정도 됩니다. 뭐 이게 작다면 작을 수 있고 또 많다면 많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뭐 6.7%라는 수준 이외에 저희가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릴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미국의 그 아세안 쪽의 그 수입 의존도가 거의 50%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이게 노동 집약적인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의 어떤 주공종은 아니고 이제 노동 집약 패킹이라든지 뭐 테스트용으로 이제 말레이시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산 기지로 이용되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미국의 그 아세안 쪽의 반도체 의존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는 아세안 쪽에서의 그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 쪽의 생산 활동 자체도 상당 부분 정상화되기 어렵다.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신발 같은 경우 지금 의존도가 한 60% 70%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고무 타이어의 그 아세안 의존도가 거의 30% 정도 되니까 우리가 앞서 봐야지 뭐 중간재 전체 수출 비중 6.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품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중요 품목에서 아세안 의존도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결국 그 얘기는 거꾸로 해서 이 아세안 쪽에서의 그 코로나 확산세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진정이 되고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한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뭐 다행스러운 거는 뭐 그 화면상에 보여지는 그 옆에 붉은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좀 정점은 좀 지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또 최근에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러한 쪽을 보게 되면 이제 무익가는 그 무격리 이제 입국을 이제 허용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베트남 역시 한 3월 정도 되면 아마 국경을 이제 개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가 조금 변수이긴 하지만 여하튼 이러한 그 아세안 쪽에서의 어떤 생산 활동 또는 이런 경제 비즈니스 활동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런 중간재 공급 자체가 상당히 원활하게 조금 이제 숨통을 트이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공급망 차질 자체를 사실 좀 완화시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이제 조금 하나 이제 걸리는 게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말레이시아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고개를 들었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직 네. 예, 오미크론이 아직 확산이 안 됐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지금 반도체와 관련돼서 하나 이제 핵심이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 쪽에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물론 저게 방역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뭐 일본 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한 차례 좀 고비가 좀 남아있는 상황으로 사실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 크게 공급망 차질이 완화가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자체는 조금 보이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세안 그 지역의 이제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또 이제 중요한 이제 위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국 변수를 또 공급망 정상화의 아주 중요 분수령으로 또 지목을 해 주셨어요. 자,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뭐 잘 아시듯 중국은 뭐 그렇죠. 네. 글로벌 공장이고 네. 아무리 뭐 미국이 탈 중국을 외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뭐 벗어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 네네. 뭐 앞서 차트에도 보셨지만 아세안이 전체 중간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대이긴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거의 한 13% 거의 14%대에 가는 수준이니까 사실 중국의 정상화 없이는 글로벌 전반적인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뭐 앞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지금 뭐 북경 올림픽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방역을 사실은 강화를 하고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뭐 제조업도 사실은 위축을 받고 있고 뭐 소비도 상당 부분 위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뭐 최근에 조금 하나 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좀 봤는데 화면상으로 좀 보여드리겠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차트인데요. 저게 미국이 아 중국이 일간으로 이제 발표되는 경제 활동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수를 이제 합산해서 매일 이제 발표되는 그 뭐 춘제 기간 동안은 이제 발표가 안 됐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연초 이후 저 활동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어떤 경제 위축, 뭐 내수 위축, 생산활동 위축을 저희가 단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 추이하고 중국의 PMI 지표가 거의 흐름이 같다라고 보면 지금 중국의 상황 자체를 저희가 조금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관건은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이 공급망 자체가 원활하게 될 거냐, 그러니까 방역망을 결국 완화할 거냐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 이제 관건일 텐데 사실은 뭐 두 가지 초이스가 분명히 있겠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의료 체제라는 것이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풀어서는 뭔가 문제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제 못 푸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의 앞서 이제 경제 활동 지수도 보였지만 워낙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을 치고 있는 상황들로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춘제 기간 동안 소비도 사실은 기대만큼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1분기 성장률에 대한 분명히 경고등이 켜졌겠죠. 이제 우리가 뭐 3%대 성장률 뭐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고 보면 중국이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구나 뭐 아시겠지만 가을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성장률이 곤두박을 친다라고 하면 시진핑 국가 주석에도 사실은 상당히 뭐 아무리 뭐 직권 상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명분이 퇴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죠.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실망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풀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 올림픽이 한 2월 지금 한참 진행 중이고 해서 2월 말 정도 이제 끝날 텐데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풀기 시작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서 중국 제조업 이러한 활동들 자체가 조금은 이제 정상화의 길로 이제 다가서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좀 하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국의 그 이러한 제조업 활동 자체가 조금은 이제 원활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뭐 많이들 얘기합니다. 결국 부양이죠. 그러니까 부양을 그렇죠. 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이미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금리 인하를 뭐 지금 두 달 연속을 한 상황들이고 이번 달에도 아마 금리를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 이번 달에도요? 예, 아마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 보이고요. 네. 또 거기다 이제 추가 지준율까지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러면 서둘러서 왜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제가 화면을 조금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왼쪽 그림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여하튼 중국은 뭐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번 달은 좀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중국이 부양에 대한 그 여력이 사실은 생겼다라고 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여하튼 지금 미국과 중간에 통화정책 차별화가 사실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미국은 금리를 분명히 인상을 하겠죠. 그게 25bp가 될지 50bp가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서둘러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과연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역전이 됐을까 중국이 버틸 수가 있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하나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금 유출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재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게 오히려 경기 부양 차원에서 사실은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2월 달에 이번에 정책 금리를 다시 한번 이제 인하하는 그러한 생각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그 3월 달에 일단 전인대가 또 이제 개최가 되다 보면 뭐 그것에 앞서서 금리도 인하하고 또 이제 뭐 금리 인하라고 지금 갖고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재정 부양책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것이 이제 지방 정부의 어떤 투자 발행을 통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고 그것을 이제 각종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인프라 투자 자체는 뭐 기존의 어떤 정통적인 인프라 투자보다는 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계속 디지털과 관련된 인프라 또는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에 사실은 이제 투자를 재정 부양 정책을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러한 것들 자체가 조금은 3월, 2월 말, 3월 초를 고비로 해서 중국의 이러한 경제 활동 자체가 상당 부분 조금은 뭐 정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정상화 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러한 것들이 다소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딜레마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화면상에 조금 제가 다시 차트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 파란색 차트가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최근에 일간 한 20명, 30명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워낙 방역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계의 어떤 신뢰성의 저한지는 사실은 저희가 명확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여하튼 뭐 나오는 대로 이제 저희가 믿으면 상당히 이제 방역을 좀 잘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는 게 사실 뭐 오미크론 이러한 것들이 국경을 뭐 이렇게 좀 방역을 이제 완화하기 시작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중국이 한 번은 그렇게 보면 공비를 결국은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뭐 결국 그 방역을 좀 완화한다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는 단계가 한번 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제 그게 과연 중국이 얼마만큼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조기에 진화시키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 공급망 차질과 가서 가장 중요한 고비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자칫 이제 방역이 잘못돼서 이게 너무 많고 사망자가 워낙 폭증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이 뭔가 더 얼어붙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죠. 늘고 있는데 중국만 저렇게 그러니까 워낙 지금 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나오면 시 하나를 뭐 통제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방역 조치를 워낙 강하게 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못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수 경기가 얼어붙고 사실은 소비도 안 되는 부분들로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상황들이고 결국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 푸는 방법을 과연 중국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컨트롤 가능, 통제 가능한 정도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오늘 뭐 얘기를 들어보면 2월 말, 3월 초에 뭐 17만 명, 뭐 20만 명 가까이 얘기를 이렇게 나오게 보면 뭐 이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뭐 사실은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한 번은 조금 큰 고비를 한 번 홍역을 치러야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번 그 고비를 넘어서야 사실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이 과연 그 고비를 언제 넘고 어떻게 그것을 넘어갈지라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공급망 차질에 있어서 마지막 퍼즐이 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고비가 이제 만약에 있다고 한다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면 지금은 약간 중국이 살짝 조금 투자하기가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래도 뭐 이 지금 코로나 상황 자체가 뭐 지금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뭐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지만 네. 저희가 오미크론이 확산이 초기에 나왔을 때 뭐 이게 다시 한번 뭐 팬데믹이 올까 하는 이런 아. 공포감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경제에 미치는 데미지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뭐 없다고는 못할 텐데 네. 지금 미국이나 중국의 상황, 아, 미국이나 그 유럽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여행이 좀 제한적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 관련돼서 뭐 지금이 뭐 바닥이냐 아니냐를 뭐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죠. 조심스러운 네. 부분들이 있긴 네. 하지만 여하튼 중국이 이 당대화라는 부분 정치적인 사이클을 사실은 앞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부양 쪽에 사실은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라는 쪽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상황 자체는 글쎄요 뭐 1분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1분기 성장률을 저점으로 해서 사실은 좀 상승 쪽으로 좀 무게를 좀 틀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중국 폰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중국 폰드 가지고 계세요? 예, 예, 좀 네. 뭐 저도 그래서 좀 손실 보고 있긴 하지만 네. 여하튼 그래도 좀 중국이 최악의 국면을 조금 벗어나는 쪽 물론 제가 이 코로나 확산세라는 부분 자체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이것을 조금만 잘 넘기긴다라고 하면 중국이 조금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모멘텀을 사실은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전 의원님께서 전해주신 내용 전에 듣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희망이 조금 보이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연초가 되고 나서 그 연준의 긴축 속도가 너무 가속화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배경이 결국 인플레이션 강도가 너무 높 오플카에 대한 경감이 있었던 건데 이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조금 긍정적인 스토리는 미국의 인플레가 2분기 전에 피크아웃하고 정점을 찍고 좀 정상화된다면 하반기부터 연준의 긴축 속도가 조금 슬로우해지고 시장이 정상화된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플레라는 게 워낙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그 실타래가 풀리기 위한 첫 번째 매듭으로 사실 이 공급망 교란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는 어느 정도 아직 확인하기는 조금 섣부르지만 공급망 리스크가 완화될 시간이 약간은 관찰되고 있다. 이 정도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더해서 약간 불안하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나 유가가 시장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데 유가 혹시 위원님께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여쭤도 될까요? 예, 뭐 유가도 사실은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악재죠. 사실 뭐 1월 달 무역 수지 적자가 뭐 거의 50억 달러, 뭐 사상 최대의 월간 적자를 나오는 상황들이고 지금 이 유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도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 계속된다는 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와 같다는 게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이머징 쪽도 사실은 조금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 상승과 관련돼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이 사실은 작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그만큼 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부분들까 뭐 수요가 없다고 하면 이 정도로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인데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네. 또 아시겠지만 텍사스에 뭐 지금 영하 기온이 마이너스로 가는 정도로 아, 네. 하면서 이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공급망 차질이 이제 거기도 이제 공급망 차질이 이제 생기는 부분들인데 관련해서 그러면 90불 유가 이게 과연 이제 부담스럽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조금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관련해서 그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차트를 하나 좀 보면 그 왼쪽에 그 파란색에 보면 제가 실질 유가라고 해서 이제 저거는 이제 소비자 물가를 감안한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우리가 명목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게 물가라는 부분을 이제 감안해서 우리가 이게 실질화 시키면 그 레벨이 어딘가라고 하면 지금 한 33불 배럴당 한 33불 정도 됩니다. 아, 뭐 이제 높은 수준이죠.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제 과거 보게 되면 한 이게 실질 유가가 한 40불 좀 넘어서게 되면 이제 경기에 좀 부담을. 그러니까 위에 그 ISM 제조업 지수를 보여주면 네. 40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ISM 제조업이 확연히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불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실질 유가 기준으로 이제 환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은 40불 정도가 되려면 유가가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100불이 조금 이제 넘어가는 105불 한 110불 정도 돼야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은 유가에 대한 것들이 충격은 줄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돌발적인 변수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뭐 악화된다든지 또 미국의 어떤 생산 차질이 더 장기화된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유가가 또 중국이 또 이제 갑자기 뭐 벌떡 일어선다 해서 수요가 좋아지면 사실은 또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것들로 해서 유가가 여기서 한 10불 이상 올라가게 되면 조금 이제 부담을 좀 줄 수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망은 사실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망치를 제가 브룸버그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베이의 어떤 평균치하고 그리고 이제 유가 전망을 가장 잘하는 나라는 이제 미국 에너지청 이제 유가 전망치를 제가 두 개 다 갖고 왔는데 사실 전 유가 수준 보면 훨씬 못 미치는 전 유가 전망치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어긋난 이제 사항들이게 됐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상치 못한 이제 변수들이 나오면서 아마 였던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브룸버그 서베이 평균치라든지 미국 에너지청의 그 서베이를 보게 되면 저희가 거기서 조금 하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완만하지만 그래도 떨어진다는 쪽에 여하튼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 미국 에너지청 전망을 보게 되면 올해 여하튼 좀 공급 우위 시장을 여전히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쪽에 여전히 좀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 전망치가 맞으면 다행인데 이제 틀리면 사실은 더 이제 골치 아픈데 여하튼 이렇게 보면 뭐 지금의 유가 수준 아마 그래도 지금의 유가 수준에서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유가 상승에 미치는 뭐 정확히 저희가 산정할 수는 없긴 하지만 5불에서 한 10불 정도 는 그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 리스크를 빼면 한 80불 초반대 정도 수준으로 사실은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해보면 미국 에너지청의 어떤 전망 평균 전망치와 크게 벗어나는 부분은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 자체가 결국 진정이 되느냐 라는 부분 자체가 큰 변수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좀 진정이 돼서 유가가 좀 안정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뭐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차질 완화와 더불어서 조금 뭐 말씀하신 2분기 정점으로 해서 물가가 좀 진정이 되고 또 소비 쪽에도 사실은 상당 부분 좀 기여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누구나 좋아하는 유가 레벨 때는 한 70불에서 80불 초반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중동 지역 산유국들 자체도 한 80불 정도 돼야 어느 정도 이제 만족하는 정도. 만약 그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는 수요가 줄기 때문에 뭐 중동 산유국도 그렇게 썩 원치는 않은 유가 레벨 때인 것 같고요. 그래서 70에서 한 80불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약간 실질 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불 아마 초반 그 언저리에서 사실 움직이는 레벨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도 부담을 안 주고 또 물가에도 이제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관건은 다시 뭐 말씀드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또 미국의 지금 에너지 같은 뭐 유가 원유 생산 이러한 것들의 어떤 정상화 속도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조금 변수로 좀 작용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 전해주신 유가 관련 전망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 와닿았던 부분은 만일 최근 이제 시장의 리스크로 고유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 또 오해하시는 게 유가 올라가면 마냥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경계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수요 측면에서는 경기가 회복된 국면 수요가 회복되면 유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리도 그렇고 유가도 그렇지만 언제나 매크로를 볼 때는 방향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유가 역시도 만약 현재처럼 과도한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면 부담을 주겠지만 한 70불에서 80불 정도의 적절한 온도감이라고 하면 사실 그게 경기 회복의 신호일 수 있고 긍정적인 지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유가까지 해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자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님은 자 여기서 저희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